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 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에 대해서 입학 전형 구분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종합전형 1개, 그 다음에 교과전형 1개, 논술전형 1개, 그 다음에 실기전형은 좀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교과 전형은 이제 명칭이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합 전형은 미래 인재 전형. 나머지는 좀 보시는 바와 좀 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부터 한번 또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가장 큰 이화여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좀 축소를 했다. 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조금 증가를 시켜놨고 정시 선발 인원 역시 조금 증가시켜놨다라는 특징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이 축소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조금이지만 조금 인원을 많이 좀 증가시켜놨다라는 거고요. 정시에서도 한 59명 정도 학생이 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내용은 스크랜튼 대학이라는 좀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스크랜튼 대학 안에 융합학부와 스크랜튼 학부가 두 가지 학부가 또 새로, 두 가지 학부가 있는 건데, 이 스크랜튼 학부가 좀 자유전공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크랜튼 학부라고 얘기하는, 좀 모집 단위고요. 뒤에 이야기를 드릴 때, 뭐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럴 때 스크랜튼이라고 나올 건데, 그건 스크랜튼 대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전공에 대한 부분만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인원이 사실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모두 좀 지원을 할수 있는 모집 단위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 인원, 선발 인원에서는 좀 인문계, 편의상 인문계 학생들 데이터에 제가 좀 첨부를 해놨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 선발 인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요. 종합 전형 인원은 조금 늘어났다. 그리고 정시 인원도 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시가 26명이 감소를 했고, 정시가 31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계열을 좀 총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 선발 인원은 한 3,031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수시가 좀 94명이 감소를 했다. 정시에서 90명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대부분 논술 전형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고, 종합 전형은 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종합 전형은 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교과 80에 면접 20%로 선발을 하고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역시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고교별로 5명을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수생들까지 뭐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재학생들이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열 공통으로 특이한 점은 보통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 과학 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교과 전형에서 반영을 하지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 계열 공통으로 전부 반영을 한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내신 성적 분포라고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인문계 자연계 할것 없이 내신 성적이 합격자 내신을 보면 1.5에서 1.7, 1.8이 정도 사이의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뭐 선발 인원이 10명이다 하면 1등부터 10등 그리고 그 예비번호를 받은 친구들 사이에 그 합격자 내신 성적 분포가 굉장히 좀 조밀하게 몰려 있다라는 거죠. 넓게 펼쳐져 있지 않고 뭐 0.01점 차이로 좀 순위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게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발 방법이 좀 변한 것을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2018학년도 그러니까 작년과 그 이후에 선발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추천 인원도 원래는 작년까지는 2018학년도까지는 6명의 학생을 선발을 했다가 2019학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5명 좀한명 정도 줄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발 방법도 원래는 단계별 선발을 했었죠. 작년에는 교과 100%로 학생을 4배수로 선발을 했었고, 2단계에 교과 80, 면접 25로 학생들을 선발했었다면,
이제 2019학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를 2020학년도에는 단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교과 80 그리고 면접 25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1단계를 좀 통과한 학생들만 면접의 기회가 있었지만 2019학년도 이후 2020학년도에는 모든 고교 추천 전형에 좀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학년도에도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고교 추천 전형에 좀 지원했던 학생들 경쟁률을 보게 되면 4.57대 1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단계 4배수로 선발을 하지만 경쟁률이 4대 1이 안 되는 모집단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인기 있는 학과들이 뭐 8대 1, 7대 1 이상 올라가는 학과도 있었고요. 대신에 뭐 3대 1, 4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머물렀던 학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1단계 4배수를 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변하는 것이 있느냐, 뭐 교과 성적이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교과 성적이 더 내려간다거나 하는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사실 좀 그렇지는 않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추천을 좀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1.7 사이 학생들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지만 변수는 추천 가능 인원이 한 명 정도가 더 줄었기 때문에 사실 뭐 작년에 뭐 경쟁률이 4.57이었다면 이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4.57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려갈 개연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뭐 지원 동기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면접이 진행이 좀 되는데 면접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좀 표만 보시면 잘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10명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배수 1단계에서 좀 걸러냈었죠. 그러면 지원자가 몇 명이든 간에 10명 선발하는 학과다 하면 40명까지는 1단계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배수라고 얘기를 하면 선발 인원의 1배수,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안에 들어간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2배수는 11등부터 20등, 3배수는 21등부터 30등, 4배수는 31등부터 40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1단계에 이렇게 학생들 점수를 쭉 교과 성적대로 쭉 나열을 하고 보니까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1배수 안에 들어간 학생 중에 10명이라고 치면 거의 5명의 학생은 탈락을 했더라. 5명의 학생만 합격을 했더라. 라는 거고요. 2배수, 3배수, 4배수에 있는 학생들도 1단계에서는 비교적 뭐 1배수에 들어간 학생들보다 교과 성적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면접에서 조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등급 차이가 굉장히 적게 벌어지기 때문에 조밀조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이 20%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신 성적대에서 이 20%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수능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면접 준비를 고교 추천 전형에 좀 지원하시려면 면접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인 미래인지 전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자연계열에서 좀 강화가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원래는 2개 등급합 4에서 이제 3개 등급합 6으로 좀 변하기 때문에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최저학력 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구나라는 걸 좀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의 좀 특징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탐구 과목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원래 한 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이 4등급이다. 만약에 얘기를 하면 평균이 2.5등급이겠죠. 그러면은 2.5등급에서 0.5를 버리고 2등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2019학년도까지는 적용을 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두 과목을 봤으면 1등급, 4등급이면 4등급을 아예 버리고
1등급만 인정을 해주겠다, 상위 한 과목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래 인재 전형에서 좀 변화되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이 폐지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20학년도부터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2019학년도부터 좀 폐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이 수능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화여대를 좀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지만, 교과 성적이 좋지만, 그리고 비교과 스펙이 좀 화려하지만, 그래도 면접이 수능 뒤에 있으면 뭐 수능이 잘 나왔다, 아니면 다른 학교 합격했다 하면 면접을 안 가도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좀 이 전형의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한 상황은 이제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비교과 스펙에서 조금 서류가 조금은 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지속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인문자연계 최저학력 기준만 제가 보여드리면 2019학년도에 우선 인문계열 학생들의 최저학력 기준이 좀 강화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방금 앞에서 보셨듯이 자연계열 학생들까지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능 뒤에 실시하는 면접이 폐지가 되었고 최저학력 기준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류 스펙이 조금 좋은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 비교적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최저학력 기준으로 좀 실제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서류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논술 70과 교과 30%를 반영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사실상 이제 2020학년도 미래인재 전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탐구 반영되는 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교과가 30%가 들어가는데 영향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수영사과,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관련 과목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이 중에서 30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30과목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단위라고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하는지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시간 수업하는 수업 과목이 있다 하면 그게 과목이 5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0단위, 잘 본 과목 30단위만 추려가지고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해준다. 그런데 뭐 논술 전형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을 살펴보니까 이화여대는 이제 논술 유형이 네 가지로 좀 구분이 되겠죠. 인문 원투, 자연 원투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교과 성적 평균만 보시면 인문 원부터 뭐 자연 투까지, 자연 투는 참고로 이제 의예과 학생들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라고 해도 교과 등급이 좀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0단위만 뽑아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특정 과목에서 좀 무너졌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만 잘한 학생들이 내신을 조금 잘 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골고루 뭐 3등급, 4등급이다. 나는 1, 2등급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 내신에서 감점 요소가 좀 많이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타 대학보다는 교과 성적, 특정 과목만이라도 교과 성적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이화여대 논술 전형에서 감점되는 요인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유형이 좀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분을 나눈 이유는 논술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 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학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유형인데 국문 논술 세문항, 영어 제시문이 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문 논술은 세문항을 쓰셔야 되고요. 인문 2는 국문 논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리와 관련된 논술까지 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인문 1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 꽤 많죠. 모집 단위가 여학생들이 좀 수리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수리 논술을 못 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오히려 인문과학대 쪽에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논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개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뢰에 좀 겁먹거나 좀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활용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양대나 뭐 이런 학교처럼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도 모집 단위 형태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연2는 이제 의예과만 좀 뽑고 있다. 나머지 자연계 모집 단위는 자연 원 유형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수리논술이 같이 유형은 똑같지만 좀 다른 버전으로 좀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과학논술을 준비할 필요는 없는 학교죠. 수리논술만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여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고교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올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타 학교에 비해서 남녀공학 인 대학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논술 전형 경쟁률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연2에 뭐 의예과니까 사실 크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좀 제외를 하더라도 인문 1, 2, 자연 1 살펴보시더라도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사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겠죠. 표면 경쟁률이 아니고 실제로 뭐 논술을 신청을 해놨지만 결실을 한 학생들이 좀 많다.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학생도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수능을 더잘 봤기 때문에 이와에 대해 논술을 응시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표면 경쟁률의 한 2분의 1 정도 선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2018학년도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8학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인문, 자연, 의예과 전부 다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경쟁률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능 공부와 좀 논술, 그리고 아까 교과 성적도 최소한의 단위 정도는 조금 챙겨 주시면 굉장히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기자 전형은 한 번에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이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선발 방법은 똑같습니다. 1단계 서류 100%로 4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으로 또30% 2단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이 면접이 수능 전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어학 특기자는 원래는 4개 모집 단위만 선발을 했었는데, 2020학년도부터 영어교육과에서 5명의 학생들을 조금 더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영어 영문에서 5명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영어교육과에서 5명이 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국제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에서만 좀 선발하는 특징이 있고요. 과학 특기자는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2019학년도까지는 수학교육과와 의예과까지 선발을 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이두개 모집 단위에서는 더 이상 좀 과학 특기자로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국제학 특기자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면접이 좀 영어로, 2단계에서 면접이 영어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좀 회화가 가능한 좀 특기자를 뽑으려고 한다라는 거좀 유념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특이한 사항은 인문계,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각 반영 비율이 25, 25, 25, 25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문 자연 2018학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시에서 계열별로 통합으로 선발하죠. 그러니까 인문 계열 모집 단위는 뭉뚱그려서 인문 계열 자유 전공으로 선발을 하고, 자연 계열 모집 단위는 총 합쳐서 자연 계열 자유 전공으로 뭉뚱그려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간호학과 사범대는 모집 단위, 각 학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2019학년도까지 사범대에서는 수시에서 이제 좀 미충원된 인원들을 정시로 좀 넘기면 그때 인원을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에는 전형 교외간에 사범대 정시 선발 인원은 좀 명시해 놓고 있으니까요. 사범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 군이나 뭐 전형 방법에서는 크게 수능 100이랑 가군에서만 선발을 한다는 거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국사 점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반영 비율을 좀 달리, 극간 차이를 조금 달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영향력은 많지는 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점수에서 조금 특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2018학년도 19학년도 영어 절대 등급을 좀 시행을 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정시 연설을 쓸때좀 힘든 학교였어요. 왜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이 동일하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와 영어 반영비 똑같다는 얘기는 비중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절대 등급을 시행을 하면서 영어 반영비율을 줄인 대학도 있었지만 이와에 대는 그대로 반영비율을 유지하면서 더군다나 급간 차이가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과 차이를 보시면 250점 만점에 10점 차이 굉장히 좀 크게 났었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에서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온 학생들도 영어가 2등급이 나오면 이와에 대해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2019학년도까지는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물론 반영 비율은 똑같지만 급간 차이의 점수를 조금 줄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100점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2.5를 곱해서 2019학년도와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2등급 학생이 한 5점 정도밖에 감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19학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한 절반 정도로 영어 감점 비율이 조금 감소됐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좀 주요 특징 사항을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이었던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밀도가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은 중요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미래인재 종합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계속 좀 강화되는 추세였고 실제 경쟁률을 이로 인해서 계속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논술전형은 유형별로 뭐 인문 두 가지, 자연 두 가지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타 학교에 비해서 물론 뭐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었지만 교과 성적에서 영향력이 그래도 비중이 조금은 있는 학교였다. 그래서 내신 관리도 특정 과목만이라도 조금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기자 전형은 뭐 어학특기자는 영어교육과가 2020학년도에 5명이 새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국제학특기자는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되고 과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을 좀 선발을 했었지만 여기서 수학교육과랑 의예과는 이제 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수능은 계열별 통합으로 선발을 한다. 이거는 뭐 2019학년도부터 계속 2018학년도부터 계속 유지해오는 기조였고요. 대신에 영어 영역 부분에서 등급별로 감점이 조금 완화되었다. 급간 점수 차이가 좀 완화되었다라는 특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0학년도 이화여대 대입 전형 계획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